안녕하세요. 내년에 금리 인상 멈추면 집값 뛴다. 뭐 이런 제목으로 얘기하는데 내년에 금리 인상이 멈출 리가 있겠습니까? 없겠습니까? 단언컨대 내년에 금리 인상 멈출 리 없습니다. 왜겠습니까? 지금 현재 3.0, 11월 2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0.25% 인상, 그러면 3.25, 미국은요? 미국은 12월 달에 0.5%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4.5가 됩니다. 한국은 3.25고 미국은 4.5면 한미 금리 기준 격차 기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.25입니다. 그러면 2023년 1월 한국이 올릴까요? 안 올릴까요? 또 올립니다. 미국은요? 미국대로 또 0.5%씩 올릴게요. 그러면요, 한국이 미국의 수준을 따라가려면 부지런히 올려야 됩니다. 2023년 10번의 기준금리 인상회의가 있죠. 10번 전부 다 금리를 올린다고 보면 맞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? 한국이 최소 3.25 플러스 2.5 하면 얼마입니까? 5.75죠. 근데 5.75까지 가고 끝날까요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미국이 6%에 7%까지 갑니다. 미국이. 미국은 2022년 12월 달에 4.5 만들면 23년에 2.5%만 올리면 7% 갑니다. 2.5%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? 자이언트 스텝 3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?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합니다. 0.5%만 올려도요. 5번 올리면 그냥 7% 됩니다. 한국은행은요. 전애들은 영끌족들 눈치 보느라고, 윤석열 정부 눈치 보느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못 지키고 있죠. 11월 24일도 0.25%가 아니라 못해도 0.5% 그 이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저렇게 계속 안일하게 눈치 보면서 제 역할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? 더 빨리 망하고 있죠. 더 빨리 몰라가고 있습니다. 이미 환율이 지난 1년간 10% 넘게 줄었습니다. 물론 한국보다 더 심한 곳이 영국이죠. 현재 영국이 1등, 미국이 한 4등, 5등쯤 되죠. 전 세계 나라에서 외화 유출이 극심했던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. 왜겠습니까? 저 썩어빠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 한국은행 관료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탓에 저렇게 금리 인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덕분입니다. 그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? 중단 못합니다. 지금 당장 3.25, 미국은 4.5, 1.25 차이가 나는데 내년에 한두 번이라도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넘어가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.5%, 2% 되는 건 금방입니다. 금리 인상 안 하면 그래,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괜찮다. 그딴 개소리가 어딨냐라는 거죠.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만 문제고